슬프다. 그랬는데 이제 여름만 되면 막 저기 더 어린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면서 막 이러면서 SM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캐롤은요? 캐롤이었죠, 캐롤. 캐롤도 막 귀엽게. 무조건 귀여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는 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건데. 예. 아니, 겨울이 나온 거였어요. 설레를 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실제 그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면 우리가 후회가 없겠는데. 저희 애들을 한번 해봐요. 전부 다 애들은 종소리 울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종소리 울려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안 울려요. 웃기네. 재밌다. 자, 남자의 눈물 과연 강심될 수 있을까요? 현재 감시하고 누굽니까? 저는 SM 타운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와, 나 진짜 SM 타운을 꼭 한 번만 껴보고 싶어서 그게 목표였어요. 내가 뭐가 돼? 아니요. 그래도 저는 이승환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혼자도 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하네. 아니, 절대 아니, 그거 아니라고. 저는 아직도 이승환 선수님을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슈퍼주니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말씀하기로 했지만 불만이 있다는 겁니까? 아, 이만큼도 없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김영철 씨가 불만했어요. SM에 있어서. 맞아. 이승환 씨한테 한마디 해야겠다고. 아니, 김민철 씨도. 네. SM1호예요. SM1호예요. 설마. 근데 저 당시에 왜냐면 보아 팬미팅 사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개그맨 한 명 SM에 데리고 게 김영철 씨였어요. 아, 정말요? 네. 진짜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많이 뵈셨었어요? 다들 이승환 생에? 네. 저는 두 번밖에 못 뵀어요. 아니, 몇 년 있으면서? 계약서 처음 도장 찍는 날 처음 보고요. 네. 보아 팬미팅 때? 이제 하고 나오는 날 한 번 그래, 보아 팬미팅 때 한 번 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두 번 뵈서 영상 편지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아버지, 뭐 선생님 하시는데 이승환 씨라고 해도 되죠?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 저는 왜냐면 이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시지만 저도 있었지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이승환 씨 혹시 저를 아시나요? 중간에 시건방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오늘 분량은 다 한 것 같아요.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지금 정말 유승환 씨인데 빵 터지는 거예요. 예. 개그맨들은 자기가 생각한 호흡들이 있거든요. 예예. 예. 자꾸 이상한 데서 터지니까 당황했어요. 맞아. 내가 몰아가서 진짜 짰지. 난 아직도 솔직히 제 입장에서 나 오프닝이 너무 괘씸해요. 아, 나는 왜 그래. 오프닝이 너무 이상해.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시작하는 코너 우리 강신장만의 자랑! 강신장 속에 또 다른 코너! 복귀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 회장님 어딨습니까? 그래, 수고가 많아.